근데 저희가 근혜이가 없고 세영밖에 없는데요. 훈련 어디 갔어요? 근혜이가 잘렸나봐요. 어떻게 해요? 좋네요. 뻥이고요. 여기 밑에서 건영이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놀리러 가야겠죠? 건영이가 놀아도 클럽 말고도 1인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도 활동 자랑거리. 네, 여기부터 말해보시죠. 아, 저는 광고 하나를 찍었는데 그 광고가 되게 유명한 광고예요. 와! 얼마 전에 학교에서 2학기 정규회장을 맡았는데 이제 그 임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모델들로서 제가 대상을 탔습니다. 대상이가 1등이지, 1등. 1등. 하나, 둘, 셋!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끊어라고 보여드릴게요. 요! 짜잔! 한번 강영이 공연을 보러 고고! 고고! 이게 뮤지컬이에요? 노란 뮤지컬이 아니에요. 선배님이세요. 어디 한번 해봐시지. 거만하게. 꺼진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여기 꼬만. 여러분, 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재밌었어. 완전 재밌게 왔어. 우리가 언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 아니요? 공연 하나가 언제 발견했을 때? 이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전에는 몰랐어. 몰랐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술이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고요. 뭔지 눈 뿌리고 그런 게 되게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일단은 관객과 되게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술 때문에 진짜 재밌었어요. 그럼 저 말고 또 다른 배우님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Let's go! 와! 처음에 막 뭔가 노래 비트에 맞춰 손으로 막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고마워. 저 와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조금만 보여주실 지금 여기서요? 나무젓가락에다가 벌레 하나를 그려왔는데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앞에도 바퀴벌레 한 마리, 뒤에도 바퀴벌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네. 이 한 마리를 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 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주면 바퀴벌레가 네 마리가 돼. 우와. 앞에도 네 마리, 뒤에도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우와, 그 신기하다. 이걸 다시 잡아서 하면 한 마리 사라지고 다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신기하다. 바퀴벌레 왔어. 근데 진짜 마술사세요? 진짜 마술사예요. 배우님, 저에게 좀 연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아저씨, 전 꼭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아저씨, 전 꼭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화가 될 거예요. 똑같지? 아니. 자기 자리에서 좀 약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 전 꼭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약간 눈웃음 치면서 아저씨, 전 꼭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꼭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아저씨, 전 꼭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화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닮은 이쁜 장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파스텔을 이렇게 뭉개면 파스텔은 다 뭉개져요. 이렇게 하면 이쁜 장미가 완성이 돼요. 쉽죠? 우리 안 본 사이에 하나 남았어요. 건영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 네, 엄마가요? 동갑이야.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가족 매지컬 공연입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랄게요. 아주 재밌는 매직 기프트쇼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와! 안녕!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매직 기프트쇼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와! 한쪽에는 벌레를 한 마리만 그리고 또 한쪽에는 네 마리를 그리면 됩니다. 한쪽에도 한 마리, 또 한쪽에도 한 마리씩 보여주는 게 관건인데 여기서 엄지손가락으로 한 번만 반바퀴만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한 마리가 보이겠죠, 그죠? 엄지손가락으로 반바퀴 밀면서 손목으로 돌리는 걸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네. 손을 빌려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문지르면서 반바퀴만 돌려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반바퀴만 이렇게 돌리면서 빼면 네 마리가 됐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는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